안녕하십니까. 로타임즈의 황교혁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명성교회 사건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자유는 교단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가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1789년 미 장로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입법화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미 장로교의 헌법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교회의 자유가 추가된 최종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세습 방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자유라는 입법이 왜 되었는지,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적 과정과 변천도 중요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세습 방지법을 입법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의 문제가 국가적 이슈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 외에 많은 언론인들이 교회의 자유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관점만을 갖고서 언급을 해서 한 교회를 무참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1789년 미국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때 미국은 국가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교 분립을 선언하는 수정헌법을 만들었고, 장로교단에서도 이러한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교회의 자유를 2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영어로 corporate judgment입니다. 단체의 판단입니다. 교회의 교리, 교회의 직원, 교회의 행정, 교회의 재정은 다른 국가나 교단이 아니라 개교의 교인들이 알아서 단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라는 말은 교단 단체의 판단을 중시하라는 조항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 단체의 판단을 중시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201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정 통합은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공교회성을 주장했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주장했고, 교단의 공익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교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장로교 교인들 개개인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박탈됐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윤리, 도덕, 개혁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개교회를 중시하는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았고 또 민법에서 중시하는 총유권자의 권리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백일의 백위에 교단 헌법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04회 조항은 이러한 이들의 결정을 중시해서 수습위원회를 만들어 명성교회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교단 총대들은 세습방지법이 장로교 정체성을 훼손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고육지책으로 수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들이
물론 법에는 조금 벗어났지만은 교회를 교단 안에 두자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장로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습 방지법은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습 청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단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노회에 맡게 합니다. 노회는 교회 자유를 중시해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누구보다도 장로교 정체성을 중시해야 할 교수들이 장로교 정체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교회법적인 시각이 없거나 장로교 정체성의 무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장신대나 직영신학교 교수들이 교회법이나 장로교 정체성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은 지금부터 229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세습방지법은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두 조항이 충돌될 경우 229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법, 교회의 자유가 우선 상위법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교회의 자유가 장로교 정치 원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명성교회에 의해 두 교회가 아들을 승계했습니다. 아들을 승계할 수밖에 없는 교회 나름대로의 파란만장한 곡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의 폐지를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단은 국가 헌법과의 관계, 또한 장로교 헌법과의 관계, 또 미장로교 역사 등을 고려해서 세습방지법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